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상록수라는 곡의 애드립을 이제 넣어서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와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을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 악보들은 직접 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한 곡씩 들어가 있고요. 택배 배송으로 배송이 됩니다. 한 곡당 5,000원이고요.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상록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들에 푸르른 그 부분이죠. 처들이라는 부분에 악금이음 넣어주시고요. 에푸라는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. 르른 부분에도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. 솔, 리, 을 부분에도 솔, 리, 을 할 때 을, 라 부분에 솔샵 꾸밈 넣어주시고요. 솔, 파, 미, 레. 저는 그렇게 뒤에 선율을 조금 더 만졌어요. 그럼 이런 느낌이 됩니다. 비브라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비브라토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도 할 때 돌 부분에 라샵이 돌 보 부분에 보 뒤에 라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주셨고 넣었고요. 그 다음 는 그 뒤 부분에는 시플랫 라샵이라는 또 꾸밈을 넣어주셨고요. 그 다음에 솔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고요. 그 다음에 람도 솔 솔도 이렇게 하잖아요, 그죠? 솔 파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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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이렇게 연주를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. 비브라토는요 토 부분에도 사람도 부분에 그 도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사라는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분 비브라토 안 넣습니다. 이런 느낌이 돼요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하나 없는데 하고 뒤에 또 그렇게 라라 하고 멜로디를 넣어드렸고요. 여기 하나 없는데 할 때 하 부분에 시라는 꾸밈음을 넣고요. 그 다음에 는 이라는 부분에도 파샵이라는 꾸밈을 넣고 는데 없는 하나 없는데 된데 라로 나왔네요. 여기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. 하나 엄드라디라라 거기 부분에 파샵 미래 부분에 파샵 그 다음에 파 내추럴 파가 그 뒤에 붙어요. 꾸밈음으로 파샵 파미래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. 그 다음에 비바람 불고 여기 부분이 조금 여기도 불바람 불고 여기도 이제 그 글이 오타가 났네요. 네, 이런 부분 저 뒤에 또 부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바람 불고 할 때 그 부분에 비바람 할 때 악금음 들어가야 됩니다. 악금음 들어가 주시고 불 부분도 C플랫 라샵 부분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솔 부분에는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솔 미레 라고 했을 때 그 미 부분에 레샵이라는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레 저 뒤에 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레라는 우리가 없는 멜로디를 넣었는데 그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책에 아마 지금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라라는 요거로 이제
책이 갈 것 같습니다.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. 비바람 불 할 때 그 여기서는 불 라로 나온다. 그 라 부분에 비브라툴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파 비바람 할 때 그 람 부분에도 비브라툴러 주시고요. 이렇게 되면 됩니다.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, 노래가 다시. 이런 느낌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되고요. 눈보라 쳐도 할 때 눈보라 비 라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쳐 부분에 라샵 이제 꾸밈을 넣어주시고 도 부분에도 솔샵 이라는 꾸밈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비브라토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이 끝까지 하고 멜로디를 약간 바꿔줬어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, 그 다음에 온 부분에 꾸밈을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끝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까지 부분에도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돼요.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크레센도라는 악상 표시인데요. 뭐냐면 자 오늘이 끝까지 점점 커져라 그런 표시예요. 그러니까 점점 불면서 소리를 크게 불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마음껏 부르라 그 부분에는 데크레센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. 그 부분에는 조금 더 점점 작게 불러주라 그런 표시고요. 마음껏 푸르라 할 때 푸, 우 할 때 그 C 부분에 라샵 꾸밈음 들어가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. 르 부분에 라 앞에 라샵이라는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라 부분에는 파샵이라는 꾸밈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라 부분에 비브라토 그 다음에 푸, 우 할 때 그 C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깨치고 나가 거기 부분 크레센도가 또 있어요. 거기 부분도 점점 크게 해주세요. 그런 표시고요. 깨 할 때 솔샵 라 솔샵 라 꾸밈음 넣어주시고요. 시도레 나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아카 부분에 파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옆에 이렇게 둥근 이런 모양이 가운데 점 돼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페르마타라는 뜻인데요. 그건 뭐냐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. 조금 더 원래 두 박자인데 아, 뭐 한 세 박자, 네 박자까지 해도 괜찮아요 하는 정도 거기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. 원래는 이제 두 박자에서 세 박자 정도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더 길게 해주세요 그런 표시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거기 부분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연주해 드릴게요. 이렇게까지 더 여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내 이 일이라 할 때 거기 끝 부분에 레샵을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 기 할 때 기에 비브라토 넣어주고 길이 할 때 그 길이 사이에 꾸밈음을 라시라 라는 꾸밈음을 넣어줬고요. 라 부분에 비브라토 넣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. 라시라라는 테크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라 라샵 라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.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이렇게
아시겠죠? 자,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할 건데요.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악보가 지금 요게 수정이 좀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요거 부분, 만약 이 악보를 구매를 하신다면 여기 뒤에 부분에 가사 한두 개 정도 오타가 남은 부분 조금 요거를 해 주시고요. 상록수 같은 경우는 짧고 노래가 그렇게 막 길지가 않아요. 길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꾸밈 연습만 한다 그러면 노래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. 자,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